보면은 여기 화면에 6분의 9라고 하는 숫자가 있죠. 6분의 9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6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0과 1 사이의 눈금이 6개란 말이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둘, 넷, 여섯 개. 자, 0에서 6까지의 눈감이 6개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9개란 말이에요, 셀이. 그러니까 6개에다가 3개가 더 추가해서 오렌지색인 경우, 이 경우가 6분의 9가 되죠. 그죠? 하나만 있으면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4, 5, 6, 7, 8, 9입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3개씩 하나의 단위로 묶어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제가 6을 적어놨네. 1입니다. 0과 1 사이에 이 셀의 수가 6개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6개로 하는 게 아니라 3개, 셀 3개를 하나의 단위로 해주자는 거죠. 그럼 나머지도 다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어느 뭐 하나만 그렇게 해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뭐죠? 이거는 2분의 3하고 같네요. 그죠? 0과 1 사이의 단위가 2개가 있으니까 2가 되죠. 분모. 분모가 2가 되고 그런 단위가 하나, 둘, 세 개네 있으니까 2분의 3과 같죠. 즉 6분의 9는 뭐와 같단 말이에요? 이거는 2분의 3과 같다는 거죠. 2분의 3과 같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 이렇게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6분의 9라 돼 있는데 6은 뭐죠? 6은 2 곱하기 3이죠. 2 곱하기 3입니다. 9는 간격을 좀 넓혀 놓겠습니다. 9는 어떻게 되죠? 9는 3 곱하기 3이죠. 3 곱하기 3. 그죠? 그런데 여기서 2 곱하기 3분의 3분의 3은 이건 결국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2분의 3 곱하기 3분의 3하고 같죠? 그렇죠? 올해 시험까지 공부했었잖아요. 근데 3분의 3은 1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 있는 3과 위에 있는 3이 같이 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2분의 3이 만들어지고 이것은 결국 우리가 도형에서 봤던 이 2분의 3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런 특징들. 그러니까 공식화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공식화 한다면 분모가 A고 분자가 A 곱하기 B이다. 그럴 경우에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는 A와 A가 사라지고 이것은 결국 B와 같아진다는 거죠. equal B라는 거죠. 얘와 이것은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게 만약에 C라 그러면은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그럴 때는 equal C분의 B가 된다는 거죠. 그죠? AC분의 AB는 C분의 B와 같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에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게 6분의 9였죠. 그죠? 6분의 9만 보고도 6분의 9만 보고도 서로 간에 이걸 6은 무엇과 무엇의 곱이고 9는 무엇과 무엇의 곱인지를 생각한 다음에 서로 공통되는 팩트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공통되는 팩트에 따르면 그 팩트들끼리 상쇄시켜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